Hello everyone. This is the third video clip for lesson 5. 네, 세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전 사례를 보여준 6명의 칼레 시민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또 다른 사례가 소개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Another example of Noblesse Oblige is a touching story about a noble man whose life and tremendous wealth were sacrificed for the freedom of his lif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자, 가장 중요한 문법은 제가 여기 표시해놨어요. whose가 되겠습니다. 네,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무슨 뜻으로? 뭐뭐 의란 뜻으로 쓰이고요. 앞에 당연히 선행사 있어야 하고, 네, 뒤에는 life, wealth 이런 명사가 당연히 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동사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마치 완전한 문장이 나온 것처럼 보여요. 얘가 주어인 것처럼 보이고 뒤에 동사. 그쵸? 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또 다른 사례는 누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인가요? 자, about a nobleman. 자, nobleman이라고 하면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양반 정도가 되겠네요. 한 양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양반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의 삶과 tremendous wealth, 막대한 부가 되겠어요. 자신의 삶, 여기서는 목숨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신의 목숨과 막대한 부를 were sacrificed, 희생한 사람이에요. For the freedom of his country, 자신의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자, 기간은요,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한국의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이네요. 자, 그러면 이 양반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요. 굉장히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were sacrificed, 희생시켰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목적은 조국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시기는요, 일제 강점기. 자, 이름이 바로 이회영입니다. 자, 여기 옆에 사진도 보이는데요. 이 이회영이라는 사람은 1867년에 태어났고요. Into a prestigious Korean family라고 했으니까 가족이 좀 어때요? 출신 배경이 prestigious라고 하면 명망 있는 이런 뜻이죠.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1867년에 그 이회영 씨는 used his entire fortune. 이 fortune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이 fortune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재산. 그런데요, entire fortune이라고 했으니까 전 재산이네요. 자신의 전 재산을 썼어요. 이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worth about 2 trillion won today라고 해서, 자, 콤마 콤마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worth는 뭐뭐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고, 앞에 있는 이전 재산의 규모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대략 이전 재산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면요. 대략, about은 대략의 뜻이죠. 숫자 앞에서 쓰였을 때. 대략 2 trillion won이라고 했으니까 약 2조가량의 돈입니다. 자, 달러로 환산하면 17억 달러 정도 되는, 오늘날 17억 달러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전 재산을 사용을 해요. 자, 그 목적은요. To fight against. 무엇무엇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자, 여기서 투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을 가진 목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한국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2조 가량이 되는 전 재산을 썼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문장에서 자신의 막대한 부를 희생시켰다고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기도 하네요. He committed this act of noblesse oblige because he believed he fought to take back what was taken our country. 자, 이회영 씨는 committed this act of noblesse oblige.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행위.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쓴 내용이겠죠. 쓴 행위겠죠.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행위를 전념했습니다. 이 행동에 전념했습니다. commit라는 단어는 전념하다라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네,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행위에 전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자, 우리는 싸운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take back. Take back이라고 하면은 되찾다란 뜻이에요.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 자, 뭘 되찾아요? What was taken? 빼앗긴 것. 자, take는 가져가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빼앗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빼앗긴 것, 즉 우리의 조국.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자, 이회 형식의 이러한 admirable activity, admirable, 존경할 만한 이런 행위. To fund the Korean Resistance Movement. 자, 여기서 이 to 부정사는요, 이렇게 앞에 있는 activity로 수식합니다. 자금을 대다라는 뜻이고요. Fund가 한국의 Resistance Movement라고 하면 바로 저항 운동, 뭐 독립 운동 정도가 되겠죠. 한국인의 독립 운동에 대한 자금을 대기 위한 이러한 존경할 만한 이 활동은요, 이게 주어. 자, 주어가 activities, 복수 주어니까 동사는 복수 동사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러한 이해 형식에 존경할 만한 이 활동은 were well known, 잘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요. 일본인들 입장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자금을 내주는 행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좋지 않게 보였겠죠. 따라서 label A as B. 자, label 우리 배웠어요. 바로 그 낙인을 찍다는 뜻인데요. A를 B로서 낙인 찍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이해 형식을 뭐라고 낙인 찍게 돼요? As a terrorist. 테러리스트로 낙인을 찍게 되네요. 반면에, while은 반면이죠. 자, 반면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A를 B로 간주하다.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죠. 반면에 한국인들은 이해 형식을 당연히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자, 또한이라는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앞서서 이회영 씨가 했던 이러한 업적 이외에 또 다른 업적이 등장하겠죠.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회영 씨는 opening the Sinhung Military Academy 1910, a martial arts school in Manchuria which trained many independence fighters. 자,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open the Sinhung Military Academy. 네,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10년에요. 이 신흥 무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콤마가 동격으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자, 이 신흥 무관학교는요, Martial Arts School. 네, 맨츄리에 있는, 네, 다시 말하면, 만주. 네, 만주에 있는 무관학교인데요. 이 만주에 있는 무관학교인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한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컴마 위치는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신흥 무관학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요. 이 신흥 무관학교는 트레인, 훈련을 시키죠? 많은 인디펜던스 파이터스, 독립운동가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쓰여나 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혜영 씨는 독립투사들을 훈련시킨 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장본인이기도 하네요. This Academy, 여러분 여기서 This Academy, 이 학교는 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학교는 신흥무관학교를 가리키겠죠. 이 학교는 A에게 B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Provide A with B라고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뜻이죠. 젊은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해요. 자, 뭐할수 있는 기회일까요? To learn and to practice fighting skill. 뭔가 그 무술을 fighting skill 무술이겠죠? 무술을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이유는요. 당시에 그 이혜영 씨가 믿기로 physical strength 그이 신체적 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시 말하면 체력이죠?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나 봅니다. 뭐 하기 위한? Advocate independence and freedom. 어떤 독립이라든지 자유를 advocate, 수호하는, 옹호하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체력을 키우고 뭔가 무술을 훈련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했네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는 dedicate A to B를 기억할까요? A를 B에게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동사가 dedicate A to B, 두 번째 동사가 die라는 동사인데요. 예영 씨가 자신의 어떤 목숨이나 아니면 어떤 재산, 자신의 삶과 재산을 조국을 위해서 바쳤고, died as a prisoner 13 years before Korea gained its independence. 네, 안타깝게도 한국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기 13년 전에, 13 years before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기 13년 전에 한 감옥에서 died, 네, 생을 마감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네, 그가 보여준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one of the truest example, 가장 truest example, 진정한 본보기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주는. 네, 우리 modern Korean history, 근대 한국사에 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주는 아주 진정한 본보기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Okay,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I hope you did good job on reviewing this video clip. See you tomorrow. Bye.